메타버스. 만약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계좌에, 여러분 계좌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. 어떡하시겠습니까? 솔직히 이걸 돌려줘야 돼? 써야 돼? 아, 지금 코로나로 돈도 안 벌리고 썼을 때 안 걸릴까? 별 생각 다 드는 게 인간이겠죠. 그런 일이 여기 영국에서 벌어졌어요, 이번 달에. 자,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. 가디언지에 나온 건데, A nightmare, I woke up to find 775,000 pounds in my bank after HMRC gave it to me by mistake. It's turned into a nightmare. 이게 보면 악몽, 악몽이죠. 내가 일어났을 때 77만 5천 파운드가, HMRC는 한국에서 말하는 국세청입니다. 예, 세금을 관리하는 건 나라에서 실수로 돈을 보낸 거예요. 내 계좌에. 자영업을 하는 한 아줌마인데 일어났는데 이 돈이 들어온 겁니다. 이게 얼마냐면 지금 환율로 12억 2천만 원이 좀 넘어요. 그런데 이것은 악몽으로 변했다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지금부터 영어 읽지 않고 시간 길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. 윈드폴, 횡재 같은 거,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돈을 갚기 위해서 struggles, 고생하는 거죠. 결론적으로 이 돈은 이 여자의 계좌에 1년간 있었답니다. 1년간. 어떻게 된 거야 대체? 자, 어떻게 된 거냐면요,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. 이 익명의 여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HMRC에 전화를 걸었고 아무도 받지 않았다. 여기는 뭐 30분, 1시간, 어쩔 땐 2시간 안 받는 때가 많아요. 예, 실제로 많습니다, 이런 기관은. 그래서 레터로 보내고 하죠, 많이. 그래서 30분 정도를 기다린 후에 아이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했고, 또 다른 전화는 받지도 않았고, 이렇게 해서 1년 가까이 갔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니까 이 자영업자 여성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급한 돈을 쓴 거예요. 얼마나 썼냐? 2만 파운드. 2만 파운드면은 약 3,300만 원이 좀 안 돼요. 그 돈을 쓴 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의 결론 전에 영국 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.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, 영국 법에 의하면, 자, 이런 경우에 현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. 한국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어디서 뭐 누가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썼고, 그리고 또 그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, 저절로 빚을 졌을 경우에 그렇게 나갔을 때 그거를 돌려받지 못하고 이 사람 또 처벌도 안 받고 그런 경우도 본 것 같아요, 예전에. 어쨌든 절대로 못 쓴다. 절대로 쓰면 안 돼요. 이 돈을 썼을 때는 최대 금액에 따라서 1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징역을 산 사람도 있어요. 두 아이 아빠가 은행에서 자못 송금한 만 파운드, 돈 2천만 원을 은행에서 자못 들어온 거를 얘기를 안 하고 쓴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게 들켜서 자진신고는 안 했고, 당연히 14개월, 1년 2개월 동안 감방에 갔고요. 예,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. 자, 그래서 이 아줌마는 어떻게 했냐? 1년 가까이 연락이 안 되니까 레터도 보냈겠죠, 당연히. 여기는 안 나오지만. 안 보낼 사람들이 없죠, 영국 사람들은. 레터를 보내도 연락이 안 온 경우도 있어요. 예, 실제로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또 레터가 오기 때문에 이 영국이 아직도 이런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게 빠르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 사람이, 이 아줌마가 가디언지를 찾아간 거예요. 찾아가서 이 신문사에서 연락을 했습니다. 언론사하고는 그 라인이 있잖아요, 홋라인이 다. 그래서 연락을 해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그쪽에 이 얘기를 했고, 통화를 했고, HMRC, 이 국세청에서 In this case라고 얘기했겠죠, 당연히. I'll help you,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, 이 사람들은. 5년 동안 갚는 걸로 합의를 봤답니다. 당연히 무이자고요. 5년간 2만 파운드를 무이자로 빌려 쓴 거죠. 자,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이런 일이. 나이트메어 맞죠? 이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. 예, 이런 돈이 있으면 절대 쓰지 마세요.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당신이 은행에서 예기치 않게 이런 돈을 발견한다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. 법적으로 당신은 돈을 다 썼더라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